비행기에서도 요즘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질 못하겠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분입니다. 좌석 벨트를 계속 매고 계시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는 선반을 여실. 자, 여기가 구마모토 공항인데 이렇게 문이 열리면 저기 에어서울 있고 여기에 화장실 있고 원래 이게 다예요. 여기가 일단 국제선이니까 지금 에어서울 또 제가 타고 온 거 타고 가실 분들이 다 와네. 골프 치시는 분들인 것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조그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국내선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국내선 공항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가서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선을 나와서 국제선은 진짜 딱 한 100평짜리 건물 하나? 네. 나오면 이렇게 버스 타려면 150m 앞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직진을 하면 돼. 근데 비가 좀 왔었는데 또 도착하니까 또 비가 딱 끊쳤네. 이런 거 괜찮죠.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죠. 일본은 참 재밌는 게 너무 깨끗해요, 다. 방사능 들어간 것만 안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뭐가 들어간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아무튼 저쪽에 버스들이 보이네요. 예. 네. 그러고, 구마모토 시내로 가는 거는 일단은 그 버스 정류장 1번에서 타라고 했는데 저기 서 있는 게 왠지 그 가는 거 같네요. 상큐 패스를 오늘부터 쓸까 아니면은 그냥 버스비가 700 얼마 던데 N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보안버스비는 따로 내고 그러고 내일부터 상큐 패스를 쓸까. 지금 4번 지나가죠. 그 다음에 요 앞에 3번 있고 저 버스 같아요. 왠지 저희가 1번이니까 저기 안내하는 여자분도 서 있고요. 일단은 타긴 타야 되는데 버스 티켓을 먼저 좀 사야 되니까. 이건 뭐지? 여기는 국내선 이 버스인 것 같아요. 그죠? 버스 시간표 좀 잠깐 볼까요? 대충 보면은 한 뭐 10분 20분마다 한 대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1시에는 37분이 지나야 한 대가 있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구마모토 시내 한국창 오르주시 이렇게 돼 있고요. 버스는 바로 요거 같아요. 버스 티켓. 땡큐. 저쪽에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버스 티켓 사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구마모토 역방면을 누르고 구마모토 버스 터미널 가니까 이거 누가 730엔인데 그러면 이 돈을 이 아래에다가 넣으면 잔돈이 270엔이라고 나오고 소리가 막 나요. 오케이. 잔돈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 해서 아무튼 이렇게 네. 티켓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티켓을 사서
우린 가면 되는데. 아, 도조. 버스를. 오리를 도끼니 버스한테 그나사이. 아? 오리를 도끼. I don't know. 아, 버스 터미널? 맞다. 자, 기사 아저씨도 타고.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일본 버스 영상 있는 요거.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가 무지하게 고프네. 책자 같은 게 있길래 딱 열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야. 구마모토 16번 정류장. 저기 앞에 전차가 내 앞에 나가사키에서도 봤었는데 이 전차 하루짜리 쓸 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패스가 500엔, 우리나라 돈은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거를 하나 사서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굿바이. 아, 아무튼 시내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시내는 그 버스 터미널보다 한 정거장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반대쪽 보면은 저렇게 지금 구마모토 성이 네, 보이고 있죠. 아, 아케이드에요. 저기는 작은데 여기 반대쪽은 아무튼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가장 번화가에서 내렸어요. 일단 저는 여기 한번 와봐서 지도상으로 어떻게 가는지 다 아니까 뭐 구경이나 하면서 한번 걸어보죠. 여기는 아케이드 좀 작은데